네, 우선 펑크디파이드 인트로를 한마디씩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. 먼저 12에서 슬라이드 해주신 다음에 0을 슬랩으로 쳐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X가 4번 줄에 나와 있는 것은 플러그로 왼손 뮤트하고 당겨주고요. 자, 6번 줄은 슬랩도 괜찮고 퍼커시브도 괜찮아요.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능력에 맞게 써보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가 나와 있는데 가로 속에 있는 X는 왼손 뮤트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라고 해볼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 손가락을 잡고 뭔가 1, 2번으로 기타를 친다. 하나로 쳐도 돼요. 2번 손가락으로. 1번도 괜찮고. 아니면은 뭐 새끼손가락 기신 분은 새끼만 맞고 뭐 이렇게 자기가 편한 손가락으로. 근데 저는 해보니까 3, 4번을 붙여놓고 1, 2번 정도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. 자, 그럼 정리가 됐죠? 자, 0을 슬랩을 먼저 칠게요. 자, 그 다음 왼손이 뮤트가 된 상태에서 오른손이 4번 줄이니까 플러. 자, 그 다음에 6번 줄이니까 슬랩, 플러, 슬랩. 그 다음 왼손 뮤트. 요렇게. 자, 따, 따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 슬랩을 쳐주고요. 왼손 뮤트 두 번. 박자는 이렇게 됩니다. 1, 2, 3, 4. 1, 2, 4에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. 1, 2, 3, 4. 핫, 둘, 셋, 넷. 따, 따, 따. 자, 그 다음에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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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인데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이죠. 왼손 뮤트 가로 열고 그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. 다시 한번 한마디를 해보면 이런 연주가 됩니다. 우선은 막 무슨 여기도 쳤다가 저기도 쳤다가 여기도 쳤다가 막 이거 쫙쫙쫙 하는 거는 나중에 이 기본 리듬이 완성된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거지, 일단 기본 움직임을 그냥 요 안에서만 치시면 돼요. 사운드 홀. 그래서 하, 그냥 이 연주를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한마디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슬라이드 해놓고 이런 식으로. 자, 이제 두 번째 마디. 자, 오른손 먼저 슬랩 쳐주고 왼손 뮤트. 그쵸? 그 다음에 5번 줄에 있는 X는 슬랩도 괜찮고 퍼커시브도 괜찮아요. 그래서 두 번째 마디에 첫 번째 박자 네 개만 해보면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플럭이에요. 슬랩 맞고 슬랩 플럭. 핫, 둘, 셋, 넷. 핫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박자는 당연히 슬랩 플럭, 슬랩 왼손이겠죠? 그럼 얘네를 합치면 핫, 둘, 셋, 넷, 핫, 둘, 셋, 넷. 따란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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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는 첫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랑 똑같아요. 그래서 핫, 둘, 셋, 넷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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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핫, 둘, 셋, 넷, 오, 왼, 오, 왼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. 네. 그러면 세 번째 마디는 또 두 번째 마디랑 똑같아요. 오른손, 왼손, 슬랩, 플럭, 슬랩, 플럭, 슬랩, 왼손. 오른손, 왼손, 왼손, 오왼, 오왼. 두 번째 마디랑 세 번째 마디는 같다. 그래서 핫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. 자, 이 바디를 쳐야 되는 테크닉이 나오는데, 자, 시작은 똑같아요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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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, 오른손 친 다음에 이 바디를 라스기아도라고 하죠. 이거를 딴딴딴 1, 2, 3 아니면은 뭐 괜찮으시면 1, 2, 3, 4 손가락 네 개를 걸어서 따다다당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얘 바디 뭐 여기도 괜찮고요. 아래도 괜찮아요.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빰 손으로 뭐 자기가 스타일이 있으면 바디를 치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핫, 둘, 셋 치고 손으로 손바닥으로 바디를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.
그래서 네 번째 마디를 해보면 핫 둘 셋 네 핫 둘 셋 넷 따 이렇게 따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디를 한번 가볼게요. 자, 여기서는 이렇게 6번과 4번에 소리를 내주는데 저는 어려워서 4번을 그냥 뮤트를 해버려요. 그냥 뭐 이거 소리 하나 안 낸다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요. 소리를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였겠죠? 아이고 자, 그 다음에 7번째 마디, 8번째 마디 또 똑같아요. 2번째 마디, 3번째랑 2, 3마디랑 7, 8마디가 똑같다. 그래서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플럭, 슬랩, 플럭, 슬랩, 왼손, 오른손, 왼손, 왼손, 오왼, 오왼.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손 친 다음에 왼손, 가로에 있는 X니까 왼손하고 아, 5번 줄이니까 슬랩이나 퍼커시브를 해야겠다. 그 다음 4번 줄에 X니까 플럭을 하고 다시 슬랩, 플럭, 슬랩이구나. 그 다음에 가로 X네 왼손 해주고 오른손 슬랩 다시 X 가로 두 개 오른손 하나, 왼손 하나, 오른손 하나, 왼손 하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치시고 한 마디씩 나눠서 쳐. 한 박자씩 한 마디를 한 박자씩 핫, 둘, 셋, 넷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둘, 둘, 셋, 넷 세 번째는 셋, 둘, 셋 그 다음 네 번째는 핫, 둘, 셋, 넷 그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. 핫, 둘, 셋, 넷 핫, 둘, 셋, 넷 그 다음 핫, 둘, 넷, 띠리, 띠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럼 7, 8마디 잠깐 해보면 핫, 둘, 넷, 아이고 자, 그 다음 마지막에 아홉 번째 마디는 트리플 라스기아도래요. 그래서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빰!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X를 세 개씩 나누면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 다음 다시 빰! 쳐놓고 12를 이렇게 가는 거네요. 그래서 자, 얘를 칠 때는 숫자 저는 좀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숫자 3을 생각해서 가운데 손가락이 잘 보이시려나? 저는 이렇게 좀 접어요. 접어서 12프렛이나 14프렛 라인을 네, 이렇게 먼저 얘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 오른손이 엄지를 내려가고 다시 엄지를 올려서 다운, 다운, 업 이렇게 해서 핫, 둘, 셋 지금 여기서 중점은 정면에서 한번 보셨을 오른팔 위주로 한번 보세요. 오른손 팔이 위아래로 스트로크 하듯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은 고정된 상태고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 손목은 이렇게 팔꿈치를 딱 고정해놓고 손목에서만 위아래로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이 연주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핫 둘 셋 둘 둘 셋 얘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그래서 나중에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핫 둘 셋 검지 아니 검지가 아니라 중지로 다운 해놓고 엄지도 다운 그 다음 엄지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얘를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단단단단단단 나중에는 그냥 세차게 돌리는 거예요. 네,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래서 천천히 한 박자씩 또 한 마디씩 끊어가지고 이 펑크 디파이드의 인트로를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